박태호가 간다. 밑에 투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뒤에 보이는 스픽스에 왔습니다. 왁자지껄 밤 10시 10분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뒤쪽에 아마 선수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잘 비춰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곧 생방을 시작할 거고요. 이번 회에는 스픽스를 한번 집중 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채널이 바로 스픽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 1년밖에 되지 않는,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33만, 4만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비결,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대표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스픽스의 모든 것,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말하라 말하라. 예, 안녕하세요. 스픽스 자주 출연하시죠? 예, 뭐 전 맨 처음부터 초창기 멤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기 뭐죠? 구독자 한 명 있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범 방송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완전 터줏대감이시네요. 터줏대감은 아니고 그냥 맨 처음에 같이 한 거죠. 오, 예. 스픽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랫동안 출연하셨는데. 지금 33만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그 극단의 유튜브 환경에서 예. 나름대로 상식을 지키고 소위 좌우, 중도를 예. 아우르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유튜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 매우 소중하고 아마 이런 좀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스피스 같은 유튜브 뉴스가 유튜브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극단적인 측면들만 부각되게 되면 유튜브 생태계도 또 줄로 쫙 갈라지는, 지금 이미 갈라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스픽스는 좀 그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40만, 50만 가게 되면 매우 의미 있는 건강한 팬덤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혹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계속 건가요?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의 어떤 진행 또는 네. 그런 어떤 딱 정형화된 틀 뭐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실험들을 지금 많이 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험에 대해서 소위 스픽스 시청자 또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런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매우 좀 잘 자리를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단계, 시험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시험 방송하는 와중에 50만을 달성한다면 대단히 놀라운 거죠. 지금 속도가 최근 한 보름 사이에 매우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속도가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스픽스가. 자, 신인규 변호사님. 예. 스픽스 출연하신 좀 꽤 됐죠? 네, 저는 스픽스 출연한 지 한 10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네. 이제 1년 남짓 됐으니까 거의 초창기 네. 멤버시네요. 좀 초기부터 저는 좀 참여해서 예. 네, 방송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 스픽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저는 뭐 최근에 대한민국 언론이 좀 너무 나눠져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나 자세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좀 느끼는데, 그래도 스픽스가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도 내지는 조금 더 나라를 바르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뭐 혹시 또 좀 바라는 점, 요런 점은 조금 아쉽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어떤 거나 뭐 다 완벽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스픽스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들이 저는 뭐 방향성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뭐 진영을 떠나서 뭐 여야나 누구의 편을 네. 떠나서 정말 좀 바른 길을 좀 추구하면서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을 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좀 살아있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한 10달 가까이 하셨다는데 스픽스 내에서 본인의 입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탄한 것 같습니까? 아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지지율. 예, 근데 스픽스를 이제 주로 보시는 분들이 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쪽보다는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내지는 중도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와서 같이 토론하고 서로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서 바른 정론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뜻하시는 또 보수를 또 개혁하고 네.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기 네. 위해서 또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신 변호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방송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그 스픽스를 이렇게 굳건히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튼튼히 스픽스에 바라는 마음 뭐가 있을까요, 하나? 예, 뭐 지금까지도 뭐 빠른 성장세를 뭐 취해왔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뭐 너무 이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아. 과정이나 여러 가지 진행되는 면에서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고 알차게 더 채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국내 최고의 방송 스픽스. 예.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을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분장 전혀 안 하고 왔는데 이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보통 사람들이 저보고요. 네. 아, 이 사람은 생긴 게 보수다. 아, 생긴 게 보수다. 저도 약간 보수처럼 생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약간 이제 진보 프로레타리아처럼 좀 생겼고. 아니, 저보고는 보수처럼 생겼는데 목소리 들어보면 완전 저기는 대구 경북 TK 토종 보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렇지. 우리는 뭐 TK, PK이기 때문에 외모가 약간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아, 예.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는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또 나이가 많다. 아. 나이가 적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양하게. 나이는 미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 스픽스의 모든 걸 스픽스를 말하다. 아, 스픽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왜 만들었는지 지금 어떤지 또 앞으로 미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대표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이게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오면 이제 스픽스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먼저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지금 가양역에서 한 뭐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CGB 등촌이라고 하는 극장 예. 1층과 2층을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아. 2층에는 이제 저희들 사무실, 1층에는 스튜디오가 두 개 이렇게 아. 있습니다. 제가 오신 김에 스튜디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1 스튜디오고요. 아, 미디어 센터. 예. 네.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제작진들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예. 아 이분은 이제 우리 현철 기술 감독이신데요. 아, 감독님. 예. 예, 정현철 감독이고 지금 아. 이제 노잉이 디너쇼를 생방송으로 지금 7시 아. 50분부터 네. 하는데 지금 이제 방송 준비가 한창이고요. 아. 여기에서 이제 변희재 대표가 예. 또 연주 이번이 나오는 이제 박진영. 아 오늘요? 아닙니다. 이제 정치 마키아벨리를 이제 하고 마키아벨리. 있는데. 예, 예. 오늘 오신 김에 우리가 예. 노인 디너쇼 뒤에 있는 저 화면을 예. 서울의 소리 예. 또는 예. 지금 프로그램 제목이 뭡니까? 서울 소리 민폐 투어. 민폐 투어라고 예. 좀 준비해 놨으면 좋았을 건데. 아, 예.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방송 예. 내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렇죠. 오늘은 뭐 어차피 스픽스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민폐 투어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컨셉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기 때문에 상대들은 굉장히 당황한 그런 모습이 연출돼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이야. 그 이곳에 와보면 보통 이제 그 정치 본색도 여기서 했고 마키아벨리 아. 노인 디너쇼 이런 걸 했고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까지 저희들이 이제 준비돼 예.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한데 요즘 카메라 앵글이요 좋죠. 워낙 좋고 장비가 아이고. 또 아주 이제 최신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그다지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아 그래요? 그 훨씬 더 와이드하게 이렇게 보이는 기능들이 있어서 실제 와부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좁은데 라고 하시고 텔레비전으로 보면 또 그렇게 좁아 와이드로.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특징이 근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울의 소리 편집부장님이 워낙 베테랑이신데 이분들이 이쪽을 보더니만 야 스픽스 연장이 너무 탐난다. 아 그렇습니다. 연장이 굉장히 좋다. 서울의 소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장비가 많이 들어갔다 얘기하시죠. 장비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특색 있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스픽스 하기 전에 과거에 이제 예. 우리 회사가 아. 이제 KBS ETV 주말 드라마 같은데 예. 이제 제작사로 참여도 했고. 아, 그러시구나. 드라마까지. 그리고 이제 TV조선 같은 데는 예. 그 예능 프로그램에 2년 반 완전 외주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 인생감정쇼 얼마요라는 예. 손범수 MC가 진행하던 예. 예. 프로그램도 이제 맡은 적이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송 장비나 네. 또 전문가죠. 방송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초에 이제 방송 장비를 만들고 이 정도 공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예. 낼 것이냐.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누군가 새로운 유튜브 기반의
채널을 만드시면 네. 꼭 우리한테 와서 무료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쓰는 것이 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네.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이미 많이 겪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예.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좀 서비스 같은 채널 만든 사람이 좋습니다.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나중에 오시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비가 좋아 보인다 하셨죠? 예, 좋아 보이죠. 실제로 저희들도 만들고 나니까요. 야, 저건 안 샀어야 되는데 아. 왜 샀지? 이런 것도 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그렇지.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미디어 환경이 워낙 그렇지. 급속하게 바뀔 때는 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로 여러분들 예. 가보겠습니다. 당장 이게 웃기는 게 이 박진영 마키아벨리 하시는 우리 박진영 진행자가 저한테 유튜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많은 돈을 낭비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 지금 뭐 대표님이 쓰고 계십니다만 마이크 저런 거 예. 웬만한 아거든요. 예, 예. 너 엉뚱하게 돈 낭비하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안 물어보고 박진영 앵커는 나한테 그걸 박진영 교수가 지금 만든 유튜브 채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던데. 그렇죠. 제한테 사전에 좀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아니. 유튜브 채널 나오는 거 보니까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독자가 늘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측근이 있고 여기 최고의 기술 감독님이 계신데 왜 그따위 짓을 하고 마켓벌리고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우리 그렇죠. 시행착오가 있고요. 또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완벽주의는 위험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시행착오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도 위험하니 적정하게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어쨌든 이 좁은 스튜디오로 굉장히 크게 굉장히 위장하는 위장술에 내가 우리 기술 감독님 정현철 감독입니다. 정현철 감독님을 뒤로 하고 이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 굉장히 큰 스케일이.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이 여기도 벌써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한참을 가니까 또 스튜디오 또 있어요. 뭐 실제로 크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제 저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장점 단점이 있어서 이건 또 저희들이 얘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서고 있는 제2 스튜디오인데요. 예. 저쪽으로 가서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백운기 앵커의 정치 본색이 예.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일 예. 아침 10시 50분부터 생방송으로 예. 100분간 진행되는데요. 백운기 앵커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예. 진행하고 패널 네 분이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약간 느낌을 달리한 건 이제 뒤쪽으로 한번 비춰보시면. 예. 자, 백운기 앵커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앉아 있으면 생방송의 느낌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예. 뒤에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배치하셨구나.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집중력을 좀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아~ 저희들이 그래도 연출력을 좀 발휘해서 예. 그래도 라이브로 진행한다는 느낌은 창 뒤로 그 시청자들이 또는 이제 고객들이 또는 이제 시민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직접 화면에 이제 반영해 줌으로써 약간 더 좀 그 현장감을 좀 더해준다는 이게 있었고요. 또 이 스튜디오의 특징은 보시면 제가 이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아, 뭐 과연 뭐가 열립니까?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도심이 보이고. 정원 같은 게 있네요. 바깥이 완전히 노출돼 있어서 이거는 네. 이제 오픈 스튜디오로 이름을 붙여놓고 예.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직접 관전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 바깥에 앉아서 저희들이 실제로 방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정치본색 그 첫 방송 예. 할 때는 여기서 오픈 스튜디오로 했고 또 최근에 한 번 더 한 게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가 진행하는 마키아벨리 예. 100회 특집을 예. 여기서 변희대 대표하고 예. 그리고 시사의 품격 식품에 식품에 예. 이제 그 윤선희 대표가 예. 함께 출연해서 예예. 특집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안에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도 이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는데요. 예.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독자와 또 함께 출연자가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면서 있는 공간을 예. 최대한 활용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포장마차천이 보일 텐데요. 이게 이제 왁자 짓거리죠? 위에 레일이 쭉 있습니다. 한번 이제 비춰주시면 예. 레일을 따라서 쑥 돌리면 저희들이 여기는 이제 포장마차
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만들어지고.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3회입니다. 생방송으로 2회. 월요일 날 오후 목요일. 10시 10분. 예. 목요일 오후 10시 10분. 생방.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밤 10시 10분에는 녹화된 프리미어스 방송을 하는데 왁자지껄을 이 공간에서 이제 저희들이 매주 세 차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생방송 정치본색하고 왁자지껄을 제작하고 조금 전에 가보셨던 이제 1스튜디오에서는 노인이 디너쇼, 예. 마케벨리, 그다음에 뭐 인터뷰 같은 것, 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는 뭐 익숙합니다. 저도 자주 와본 곳이니까. 지금 이제 불을 끄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불을 좀 끄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노영희 디너쇼가 저쪽 스튜디오에서 생방으로 나가죠? 나가고? 예, 여기에서 저도 커튼을 치고 이제 좀 나가겠습니다. 밤 10시 10분 빡친 당은 어디에서 빡친 당은 저쪽 이제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아, 예. 그럼 오늘은 이제 이쪽은 많이 쓰진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대표님께서 열심히 지금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네요. 컨셉이. 저희들한테 이제 뭐 방송 장비가 좀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카메라 같은 것도 최근에 보니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많아서 예. 아주 고화질의 고퀄리티 고기능 그렇죠. 카메라보다는 우리 지금도 우리가 저 휴대폰으로 직접 그렇죠.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누구든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으면 장비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지. 기능을 좀 알고 있으면 결국 콘텐츠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면 예전에는 이게 중후장대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미디어 쪽 방송을 하려면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진행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장비에 대한 이런 고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저희들 대표님은? 올라가면서 이제 분장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분장실도 있나요? 예. 이야, 아니 이게 슬림하면서도 방송국에 있는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야, 분장실 있는 곳은 잘 못 봤거든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예. 돈 안 드리고 그냥 폼은 좀 내고 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좀 갖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출연료를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콘텐츠를 일종의 생산자로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좀 갖추고 방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유튜브 있습니다. 방송 많이 와봤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처음 봅니다. 아, 일단 럭셔리합니다. 아, 이거 아, 보통이 아닙니다. 아, 분장실입니다. 드디어. 예. 분장실이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분장생이 계신 지금 방송 녹화 잠깐 하고 있는데. 뷰티 앤 헤어샵. 음악 잠깐만 꺼주실래요? 야, 여기가 아트 라운지군요. 저희들이 야, 이제 촘촘한 장비들. 예. 오. 명칭을 아트 라운지라고 해놓고요. 예. 여기가 이제 분장실인데. 예. 분장생님 하루 종일 계신 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정치 분석 할 때. 예. 오전에 한 번, 그리고 노영희 디너쇼 할 때, 예. 저녁에 한 번, 이제 두 번 오시고, 예. 그 외에 다른 시간에도 우리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꼭 분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분장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 잘 돼 있네. 그리고 이제 상관하시기보다는 필요할 때 이렇게 오셔서 예. 하시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 와서 저희들 도와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예. 스픽스가 좀 협업을 해서, 뭔가 이 공간에서 수익, 좀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예. 계속 교육 또 연수 또 특히 이제 스타일링이나 또 예.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분장 쪽으로는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으로 우리가 좀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사업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 두 번쯤 이용했거든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 1년 전에 1년은 안 됐지만 12개월 전에 최초에 우리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사실 지하 2층에서 예. 창고 같은 데서 아 지하 2층에서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건물 2층까지 이렇게 와 있고요. 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또 분장 관련된 것도 배우시려면 특히 우리 이경선 대표님이라고 예. 이 공간을 맡고 계신 분은 아주 또 출중한 사업 감각이 있으셔서 예. 배울 게 굉장히 많고 또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늘 정보를 많이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 필요하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실로 가서 본격적으로 스픽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스픽스. 자,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아, 이 공간이 뭐 다양합니다. 저기 헬스장도 있고요. 아,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정기한 대표님이 계시는 사무실입니다. 사무 공간이 또 굉장히 큽니다. 예. 아주 화려합니다. 예. 그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여서 우리 남태우 배우님 좀 가져가시라고 드리면요. 뭘 줍니까? 글래머는 제가 볼 때는 스픽스 글래머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선크림 공동 제작하는데 요게 지금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예. 여러분들께 좋은 댓글 올리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제 마스크팩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스픽스 아 글래머라는 회사에서 특별 협찬을 해주셔서 그거는? 하고 있는 요거는 오늘 선크림입니까? 아닙니다. 선크림 아니고 요거는 뭡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게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 마스크팩. 예, 일단 그 제가 물건을 하나 노획해야 됩니다. 글래머 마스크팩 예, 노획했습니다. 저 바로 불과 1, 20분 만에 노획을 성공했습니다. 자, 대표님 사무실로 왔습니다. 자, 이제 또 펼치고 커튼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컨셉이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여기 딱 보면 말이죠. 세 분의 흉상이 있어요. 정면에 백범 김구 선생으로 추정되고 왼쪽이 호치민 선생, 베트남의 예. 호치민 선생, 오른쪽에 중국의 마오쩌둥 아닙니까? 맞고요. 제가 이제 석사를 모택동 정치사상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연구한 척 간 예. 석사 과정에 공부를 백범 김구 선생 잘 아실 테고 예. 또 빠코 는 이제 호치민이지 않습니까? 호호 아저씨, 예. 이제 그 이제 베트남의 이제 민족 지도자 뭐 이런. 그 민족 지도자죠, 세계적인 지도자죠.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우리 회사가 또 연관이 있고, 그래서 뭔가 관련된. 예. 이제 그리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둔 거 아니고요. 예. 저 정도 사이즈 되는 흉상이 잘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저희들이 좀 구해보려고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잘 없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저 세계는 일단 아 좌우에 있어서 아 이분이 이제 소셜리스트인가 아주 베트남 중국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계시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요즘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거보다는 민족 지도자죠 민족 지도자 계시면 뭐 세 분 다 민족 지도자잖아요 단재 신초 선생도 계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흉상 있으면 좀 나눠놓고 싶고 노무현 대통령도 흉상을 나눠놓고 싶기도 하고요 흉상을 예 수집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죠? 하고 싶어 했는데 넬슨 네. 만델라 같은 링컨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그걸 처음에 약간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됐고요. 아, 예지 않구나.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 예. 이제 저런 사이즈가 잘 없어요. 그 제국주의 시대의 인물, 네. 그 대표적으로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사람도 내가 흉상을 좀 찾아다녔는데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남아있는 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스픽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운 게 정치 분석. 전기환 대표가 맨 끝에 있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활동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향토의 미군입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예, 경영도 하고 본인 직접 등판도 하는 전기환 대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환 대표에게 직접 스픽스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즉문즉답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픽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도 직업적으로 제가 질문을 단도 직업적으로요? 네, 단도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제 질문하신다. 예, 그래서 즉문즉답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갑니다. 자, 정기현 대표 스픽스 이 우연편이 스픽스를 말하다예요. 스픽스 무슨 뜻입니까? 세이도 아니고 토크도 아니잖아요. 네, 네. 스픽스는 약간 이제 격조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 또는 언론사 이름을 정할 때 스픽스라고 했던 것은 네. 격조 있게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스픽스라는 것이 좌우에 치우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이제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토크, 세이 뭐 이런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 느낌상 좀 다르죠. 텔 이런 거하고도 좀 다르죠. 텔하고 또 다르잖아. 예.
그 뉘앙스가 묘한 게 있네요. 네. 그래서 만드셨다. 자, 그런데 지금 업계, 소위 말해서 유튜버 쪽에서도, 유튜브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스픽스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만든 정계환 대표, 이분 뭐 하던 분이지? 궁금해합니다. 본인은 아, 뭐 원래 이제, 뭐, 대구 매일신문, 대구 경북에서는 아. 비교적 규모가 있는 이제 그렇죠. 신문사에서 제가 기자 생활을 9년 정도 했고요. 아, 기자 출신. 이제 사업을 한 지가 한 20년 되고, 아, 그 사업 중에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죠. 아. 제 생긴 걸 보면 미디어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이제 KBS ETV 주말 드라마 같은 오. 경우에도 투자자로 참여를 했던 아, 적이 있었고. 아, 드라마 투자도 하셨구나. TV조선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인생감정쇼 얼마요라는 프로그램은 직접 외주 예. 제작사를 이제 운영을 했던 적도 있었죠. 네. 예. 그 우리 스튜디오에서 살짝 설명해 예, 주셨죠. 예. 이제 미디어 사업을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반인에 비해서는 이해도가 좀 더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스픽스를 만들었는데요. 예. 만들고 보니까 이게 유튜버 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예. 출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난 예.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죠. 되돌아보니까 와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매일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미디어로 기성 언론에도 계셨고 또 경험도 풍부하신데 뉴미디어로 넘어온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사실 크게 돈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뭐 돈도 안 되고 이제 뭐 네. 돈을 까먹는 거는 까먹을 각오하고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아. 했으니까 이제 가는 것인데 네. 물론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또 알 수 없지. 뭐 그런데 제 이제 소신 중에 하나가 네. 망할 때까지는 가본다 이런 생각이니까 아.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지난 이제 그 1년의 과정을 좀 돌아보면 가장 이제 힘든 순간순간이 뭐냐면 네. 유튜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에 전문가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저도 많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여쭤보고 했는데 네. 결론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완벽한 유튜브 전문가는 없구나. 그 복잡한 알고리즘 제가 듣기로는 8팩토리라고 해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뭐 그래서 아, 그 1까지 곱한 수의 총 네, 네. 그걸 분모로 하고 아, 그 분자가 1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의 수가 매일 다른 방식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금 아. 경우의 수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콘텐츠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총론상 맞지만 네. 어떤 날은 이 콘텐츠가 좋지도 않은데 조회수가 더 많고요. 그렇지. 어떤 날은 아주 좋은데도 조회수가 뚝뚝 떨어질 때 이 네. 원인이 뭐냐. 이게 콘텐츠 자체의 문제가 있느냐. 진행자의 실력이냐. 아니면 네. 시간의 문제냐. 네. 아니면 총량의 문제냐. 아니면 이슈의 문제이냐. 아니면 슈퍼챗의 총 액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제 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가 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도 결론은 네.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버 기반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 또는 앞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1인 미디어가 되든 또는 저희들처럼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쪽이 되든 네. 어떤 경우라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의 말씀은 절반은 믿고요. 절반 정도는 자신이 스스로 탐구하면서 유튜브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꼭 드리면서 유튜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은 위험하다. 위험하죠. 유튜버는 출발 지점에서는 유용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절대 안 된다. 이거를 명심하고 네. 냉정한 시각으로 유튜브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사실 스픽스에서 출연하고 왁자지껄 같은 경우에 자체 만족도나 뭐 호흡이나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조회수 꼴등이거든요. 계속 꼴등이야. 그건 뭐 출연자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농담입니다. 나머지 출연자 저 말고 다 같이 간당간당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그 성찰을 해서 들어왔지만 이게 사실 정답은 없고 도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쯤 하셨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도 늘고 했는데 이 소회랄까요? 1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뭐 급속도로 빠른 속도이다 예. 성장을 예. 많이 했다 예. 뭐 급신장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너무 이제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는데 예. 저희 진심은 후회 막금입니다. 후회 막금?
후회 막금이란다. 왜 후회 막금? 막금인지 하여튼 네. 이제 후회를 많이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네. 생각보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게 최초 시작할 때는 이 정도 많은 시간을 스픽스라는 이제 채널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 원래 제가 이제 주업이 있습니다. 메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잖아. 네. 가성비는 거의 없고요. 아주 떨어지죠.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렇지. 다른 사업하는 거에 비하면 뭐. 스픽스 자체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30개 정도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 한 20명 가까운 기자와 PD와 네. 기술진들이 합심해서 만들어 가니까 종편의 지상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생산성이 좋을 겁니다. 아,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유튜브라는 것은 수익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채울 것이냐는 것은 계속 투자를 통해서 메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미디어를 이번에 만들면서 미디어 경영 쪽으로 아주 특화된 저희 이제 인생 미래를 예. 좀 이렇게 개척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영은 오간데없고 예. 남태우 배우 같은 분이 출연을 하기로 했다가 네. 우리가 좀 허접하잖아요. 체급이 안 되는 방송이니까 중간중간에 빵꾸 내던 분들이 많아요. 아, 도주자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게 대체 인력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거기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제가 남태우 배우님만큼 정도는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PD들이 일부러 빵꾸는 내지 않지만 빵꾸가 나더라도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고 제일 쉬운 게 저를 부르거나 박영식 앵커를 부르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떼우고 넘어가니까 작업자죠. 방송에 출연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시간 많네. 괴로워 죽겠습니다. 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는 오랫동안 우리 이제 남태우 선배님처럼 오랫동안 지냈던 분들은 네. 출연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저하고도 뭐 30년 이상 된 특수관계입니다만은 뚜렷이 봐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고지가 보이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 아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평가해 주시는 것은 또 절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네. 제가 사실 사업을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저에게 추진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50%는 맞고요. 네. 나머지 50%는 실제로 저는 참을 인자, 인내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 그럼 스픽스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후회 막급 플러스 인내입니까? 그래서 지금 후회하지만 참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단어를 두 단어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픽스가 지난 1년 동안 정계환이라는 경영자에게 준 것이 뭐냐? 예. 후회와 예. 인내다. 이렇게 제가 묘하다. 후회면은 보통 사업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내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 중에 예. 그 잘 참는 힘이 남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어찌됐든 최초에 생각했던 예. 그런 방향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 에너지도 실제로 저는 참는 데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상합니까? 아니 그 뉘앙스상으로는 두 단어가 조합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하면 제가 가진 노하우는 anytime okay. Everybody has a right to share all information from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그래서 어제도 어느 한 분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5년 동안 정말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제 해왔는데 네. 이걸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 봤을 때 그 이미 5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 예. 응축된 그 결과물이 예. 유튜브라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저처럼 처음 하면서 이게 탐구하면서 가기에는 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총량도 좀 부족하고 예. 거기다가 유튜브의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5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직원들 한 두세 명 데리고 네. 기자들 데리고 인터넷 언론을 해왔다는 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외부에 확장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두 시간 정도 사실 제가 대화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이 기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뉴미디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기자 출신들이 버려야 될 게 하나 있다. 반드시 100% 버려야 한다. 뭔가요? 텍스트에 대해서 버려야 한다. 텍스트. 그러니까 활자, 문자가 예.
수단으로도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단이긴 한데 맞지만. 뉴미디어 시장에서는 네.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지 문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런데 기자 출신들이 가지고 촉촉하게. 계속 뭐 이걸 뭐 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뭐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활자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록으로서도 좀 근데 그것이 다 맞지만. 허구라는 거예요. 제가 뉴미디어 환경에서 들어와 보고 저도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네. 여전히 그 일을 좋아하고 일종의 네. 제가 엘리트주의에 혹시 빠져 있다면 네. 기자 출신으로서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자신 있지만 네. 그것이 시장에서 대중들에게 먹힐 거냐 먹히지 않을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 그렇지. 완전 다른 문제죠. 지금은 실제로 사람들이 나의 말과 표정과 느낌을 보고 그 그렇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기자 출신들은 다 이게 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데 빠져 있으면 대중화시키기 어렵다고. 그러면은 맞아.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한국언론재단.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역사기록관. 네. 이런 데서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분석 왕의 이제 기록을 남기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이제 남기는 이제 분석하고. 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기록 남기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콘텐츠를 대중화하려면 텍스트 주위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된다. 반드시 100%. 이건 제가 이제 강조한 부분이죠. 이제 설명 조금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문자를 쓴 게 몇 년쯤 되겠습니까? 인간들이 문자를 써서 뭐 그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나 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주고받았던 게 몇 년쯤 되겠습니까? 그거 문자가 나온 게 해봐야 뭐 1000년 되나? 1000년도 아니 그 1000년 중에서 대중이 썼던 게 몇 년이냐고. 아, 대중성 얼마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1950년도에 네. 우리 문맹률이 몇 퍼센트가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 10%도 안 됐어요. 아, 10%도 안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들고도 한참 지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국민교육이라고 이루어진 것이 1960년대에 이루어지면서 그제서 지금 이제 문맹률이 우리가 이제 97%, 98% 뭐 100%는 안 되지만 어쨌든. 문맹률은 2~3%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맹률이고 예. 하여튼 그러니까 글을 읽고 거죠. 쓰고 다 알지 않습니까? 98~9%가 안다는 거죠. 예. 세계 최고죠. 몇 년 됐냐고요. 100년이네. 아, 100년도 안 됐네. 그러면 서양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빨라다 치고 하더라도 150년 정도. 네, 맞네. 그럼 그 이전까지 인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해왔습니까? 그냥 필로 했다는 거지.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도 하고 뭐. 말로 하는 하고. 거를 어떻게 담아 놓을 것인지를 방법이 없어서 그것이 기록이라는 걸로 우리가 담아 놨는데 네. 그때는 영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영상도 없죠.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영상이라는 것이 기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하고 네. 표현하는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네. 어떤 것에 사람들이 더 감흥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 직접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얼굴에서 드러나고 뉘앙스도 있고 다 있잖아. 그래서 인간은 원래 표현하면서 살았던 집단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생물학적 특징이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초거대 자본인 구글의 과학기술 문명을 활용한 유튜버라는 채널이 네. 수익 모델이다, 자본주의의 극단화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KT 통신망 인프라 위에 이런 이제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폰에 네. 그리고 맞아요. 구글이라는 유튜버 의 이제 일종의 플랫폼에 네. 딱 올라가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을 네. 본능들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렇지. 이제 수단이 생긴 거예요. 생긴 그때는 성역도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방송 장비라고 하는 것은 중후장대 산업 그래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큰 방송국의 그렇지. 시설 장비 기술진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것이 만들어진 그렇지. 세상에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언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모든 생산자가 다 유통시킬 수 있는 시대가 네. 되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까지 다 끌어낸 거예요. 본능은 표현이지 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자에 중독되어 있거나 빠져 있으면 네. 뒤처질 수밖에 없고 활자에서 벗어난 인간의 본능에 가장 충실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그 내용을 원리를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신문사 출신들이요. 광고회사 출신들에 비해서 유튜브 해갖고 다 망하고 다 잘 안 돼요.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문법도 다 맞고 텍스트도 정확하고 내용도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고 이런데 왜 이게 안 먹히지? 내가 분명히 쟤보다 훨씬 정확한데 이런 속에서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못 벗어나는
이런 경우들 많이 그러니까 봤습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인생의 원리도 있고 네. 생태계의 원리도 맞아, 있고 맞아. 네. 그다음에 세계의 원리도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택스주의는 수단인데 수단으로서 기능이 매우 좁은 영역에 남아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통한 표현이 아니라 네. 표현 안에 텍스트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 표현의 방식이 결국 영상이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다가가고 빨리 이해하고 네. 속도도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절대적 지위가 아니라 원어됨으로 이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과감하게 그 텍스트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네. 뉴미디어 세계로 오겠다고 하면 그걸 오히려 스스로 인위적으로 없애버려야 버릴 필요가 있다. 아니, 인위적으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뉴미디어 환경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대중들에게 전달해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요. 네. 거꾸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텍스트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 방식, 본인의 사고 체계를 버리지 않으면 유튜브 환경에서 정할 수 없다. 이런 조언을 진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픽스의 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스픽스가 추구하는 모토라 그럴까요? 뭐 방향이랄까? 어떤 걸 하고 싶은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네. 정치적 이념적 아이덴티티는 네. 보수냐 진보냐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뭐 그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스스로 진보주의자로 살면 예. 솔직히 마음은 좀 더 편할 것 같다. 예. 할 말 다 하니까. 예. 할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적을 대상화시켜놓고 그 사람만 까면 되고 공격하면 되니까 내 편은 내가 계속 안으면 되니까. 안아주고 이렇게 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 했으면 개인으로 살 때는 뭐 의미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스픽스를 통해서 제가 진보주의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세상을 진보시키는 일이다. 세상을 진보시키려면 중도가 옳다 그러다 이전에 확실하게 자기 정치적 성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 네. 진보와 동반자가 되어서 세상을 진보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은 세상을 진보시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중도로 보일 수도 있고 중도 진보로 보일 수도 있고 개혁 보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걸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면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념적 잣대로서 보수냐 중도냐 진보가 아니라 네. 사실에 기반해서 상식에 기반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냐 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진정으로 지금 현재 언론이 가지는 중립성이라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에서 네. 낮 12시 방향으로 시계추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면 오전 9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면 오후 3시로 가 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냐 오후 3시는 우쪽이고 오전 9시는 9시 방향은 좌쪽입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기계적 균형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예. 낮 12시만 향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이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 이것은 강자의 편이고 비논리의 편이고 힘의 편이다. 편의적 발상이다. 아, 예. 3시로 갈 수도 있고 오전 9시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예. 진정한 중립이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금 애써 우리가 언론이 네. 해야 할 일은 저는 기본적으로 9시 방향이 맞다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많이 기울어져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 보시기에는 스픽스가 굉장히 진보적 방송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9시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으로 좀 보이기도 한다. 그걸 한 번도 우리 내부에서 공유한 적은 없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욕하는 분은 아 저거 보니까 좌파 방송이네.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요. 이런 분이고 또 이제 완전히 왼쪽에 있는 분은 저 뭐야 중도네. 중도고 또 우파네. 뭐 우파 쪽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 나오고 장성철 치는데 나오고 맞네. 뭐 맞네. 누구 나오고 누구 네. 나오고 누구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도 듣고 그래서 나는 구치한다. 구치가 뭔지 아시죠? 네. 구독 취소한다 이런 분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향을
세상을 진보시키는데 그 이제 세상을 진보시키는데 그 출발 지점이 상식과 사실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균형감 있게 방송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걸고 있는 모토는 혁신, 균형, 정의 이 세 가지 모토는 우리가 계속 이제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픽스 1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출연자, 가장 이 출연자가 참 잘한다 그런 분 있나요? 뭐 싫어하는 분은 얘기하기 그렇고. 그 한 발 떨어져서 제가 이제 보고 있던 분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만났는데. 아,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은 뭐 제가 이제 호불호와 관련된 저희 주관적 판단을 말씀드리면 저는 역시 필드 플레이어들이 필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현장 활동가들이 자고 되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서 사실 남배우님도 마찬가지고 안진걸 소장, 그다음 김용민 이사장, 변희재 대표 이런 분들하고는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역시 이제 좋은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단순히 이제 코멘터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애널리스트 이제 어널리시스라고 하자든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보다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직접 경험하고 대중을 만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좀 가깝게 느껴져서 아 저도 원래 이런 약간 이제 현장에 있는 그냥 지게꾼 같은 스타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안진걸 소장의 진면목을 과거에 약간 알았는데 요즘은 많이 알고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죠. 아, 이분은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목표나 목적을 그 목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이제 개인의 품성은 가지고 그렇지. 있는데 사적 이익이나 그다음에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것을 상대에게 강요해서 전혀 없죠.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약간 이게 몸서리 칠 정도로 경계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개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아, 안진걸 소장이 시대의 살아있는 활동가이면서 운동가이면서 평론가이면서 또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그분이 현실 정치를 할지 말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는 안진걸 소장만한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번씩 뵙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놀란 측면은 수용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거 뒤집으면 안 된다 해서 안 물러서고 끝까지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아 이거 한번 성찰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 좀 과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를 쉽게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진보적 정치 성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그렇지. 상대를 상대방의 위치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많이 비판하고 퇴진운동을 하지만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서 윤 정권이 이제 물러나야 한다는 이런 논리 안에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사랑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헌신 이런 거는 남들에게 가지고 있는 분이 안진걸 소장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물론 그분이 출연을 많이 안 하세요. 출연을 많이 안 하시는데 뭐 출연에 대해서 제가 권한도 사실상 다 이제 진행자나 PD들이 갖고 하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출연을 많이 하지 않는데 한 번씩 빼면 안진걸 소장 같은 분이 우리 사회의 국가의 보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거나 많은 그 실정들을 했을 때 봐 내가 맞췄잖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이 꼴이야 라고 해서 맞춰서 제가 스스로 가지는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제가 틀려서 국민들이 편안한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아, 이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내 판단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 라고 반성하고 내가 약간 민망해지는 게 훨씬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지. 내가 맞춰서 결국 저 모양 될까 해서 탄핵 당하잖아. 이것 때문에 행복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진걸 소장의 진솔함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안진걸 소장의 방송에 나와서 차라리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국익이 그렇죠. 더 신장되면 저는 거리에 퇴진 운동 안 하고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을
저는 진심이고요. 그분은 진심이거든요. 네. 그걸 가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야 너 뭐 지지율이 높아지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근본적으로 아닌 사람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진보죠. 그렇게 그렇죠. 해야 진보죠. 네. 그러면 더 좋은 경쟁할 수 있죠. 그럼요. 또 진보 정권은 진보 정권대로 네. 그래서 국민들은 더 좋은 상품을 놓고 야 이것도 좋은데 그렇지. 이건 더 좋은데 네. 오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네. 거를 만드는 그렇지. 것이 진정한 사회의 진보 운동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스픽스 많이 좋아해 주신 분들 계신데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뭘까요? 제가 잘하는 일이 있든 못하는 일이 있든 네. 누군가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이제 사례가 되겠죠. 케이스가 되겠죠. 아. 혹시 여러분들이 홀로 서 있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손잡고 서 있거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실들은 누군가에게 교본이 될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이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현장에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아니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까? 버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니면 또 교정하면 되고 수정하면 되고. 그런데 어느 한쪽에 너무 매몰돼서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비정상이다거나 이제 이런 너무 강한 자기 그 확신들은 지금 현재의 시대적 변화를 보면 좀 맞지 않다. 제가 특히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예. 결국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만에 30만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려는 과정에서 이만큼 온 것이지 네.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확신하는 무엇이 있다고 했으면 아마 이만큼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매일 변덕쟁이가 되는 것이 아.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아. 내가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확신을 좀 내려놓고 가능성을 보고 불확실한 무엇을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노력 그 과정에서 결실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 네. Life is flowing 이라고 내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영어를 썼는데 예. 인생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 지금 flowing이에요. flowing. 어.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에 흘러가지, 존재하는 흘러가지. 것은 예. 존재했던 것은 과거가 있고요. 예. 존재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결 지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전부이지 미래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부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으면 그것이 나의 미래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손 터는 거고요. 맞으면 겸손하게 계속 가보는 거고요.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되어서 이미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면 네. 그때부터는 이것은 내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는 세상과 나누어야 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만큼 온 거 아니에요. 카피레프트 해야지.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공유를 하면서 그 공유의 또 가치를 크기를 더 키워나가는 이런 선순환. 이게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픽스가 존재하는 한, 예. 존재하는 한 세상에 조금 더 이로운 순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또. 계속 지금 망할 때까지만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하지 않겠다고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면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좀 받겠습니까? 더 어려우면 문 닫아야지. 더 어려우면 문 닫아야지. 예. 이런 것이 진심의 100%는 아니지만 그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스픽스를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그렇게 흔들리시면 아 내가 이상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수진 플러스 독립운동가 했던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 그 느낌도 들었고 또 현재를 그대로 즐기라 이런 예.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드는데 스픽스 과연 언제 망할지 아니면 계속 잘 갈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정기환 대표와 함께한 스픽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배우님 고맙습니다. 네. 아, TV에 나오지 않는 개그맨 원조 서승만 선생. 야 이씨 말해 그딴 그래 TV에 안 나온다니 40년 넘게 나왔는데 요즘 못 나오는 거지 말해 그렇게 너 죽는다 너.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시니까 TV 못 나오는 겁니까? TV 안 나와서 열받아서 이러시는 겁니까? 열받아서다, 열받아서. 아이고. 1년째 지금 못 나오고 있다. 열심히 잘 나오다가 82년도에 데뷔해가지고 탄원문도 신적도 없이 열심히 하다가 작년부터 못 나오다. 왜 꼽냐? 40년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40년 넘었지. 82년도에 아이고. 데뷔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1년 못 나왔으니까. 1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나오고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돌아버리겠어. 예. 스픽스 오셨으니까 그럼 스픽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스픽스, 뭐 스픽스까지 건 뭐 저기 내가 봤을 땐 괜찮은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네. 커가지고 네. 연합뉴스라든가 뭐 MBC, KBS만큼 빨리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여기 뭐 저 진보다 뭐 보수다 이런 거 없이 그래도 네. 공정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세게 하면 잘리니까 못 세게 합니다. 아니 스픽스에서는 무슨 말이든 다 스픽스인데 말하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만 그러지 무슨 뭐 아이고 나는 저기 경찰들이라 그래야지 경찰들이 뭐 바른 경찰만 있나 도라이들도 있지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냐 거지 같은 애들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지 뭐 방송국도 뭐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전계환 사장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전계환 사장은 사주를 또 두려워합니까? 어? 사주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두려워하게 보이셔. 아니 나는 언제 잘려도 괜찮아. 근데 전기현 사장하고 술을 몇 번 먹었는데 사람이 괜찮더라고. 나는 안 좋으면 안 좋더라고. 대통령한테도 시끄럽다 그러는 놈이 뭐 이렇게 뭐가 무서워. 근데 저기 아니 전기현은 괜찮더라고. 전기현 대표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서 좋아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옆에 노영희 변호사 계십니다. 방송 준비를 한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딸 수 있으면 품앗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인터뷰를 따고 이 노영희의 디너쇼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남배우 잠시 앉아가지고 돈진봉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희 명사님 스픽스의 대표 마담 아니십니까? 디너쇼. 네. 네. 굉장히 오래 하셨죠? 네. 스픽스에 대한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에 스픽스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스픽스 아주 좋아요. 여기 지금 가양동에 있고요. 그거 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방송이? 서울의 소리입니다. 니하고 나하고 같이 했잖아요. 야 서울의 소리 그러면 여기 와서 이따가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는 공고. 그럼 내가 여기 왜 나옵니까? 조용히 좀 해보세요. 자. 잠깐 되돌아가겠습니다. 진지한 말씀을. 네, 스피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패널들 다 좋죠. 더 중요한 거는 애청자들이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으시고 마음이 되게 넓으십니다. 특히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좀 공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진 않고 있고요. 특히 남태호 배우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정말 대접받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게 대접받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도 굉장히 브레이브하신 분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시는 건 자주 제가 못 겪어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저기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내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숭. 아 이래서 계속 TV에 못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께 스픽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스픽스는요 네. 중도 보수를 넘어서서 정말 올바른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스픽스가 무슨 진보냐 그러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비판받을 게 많은 정부기 때문에 비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와서 출연하시잖아요. 예. 저는 왜 스픽스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중도, 중도라는 표현보다는요 합리적인 내용들을 방송하는 방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최진봉 교수님 프로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 하나가 없어졌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네. 아, 그럼 없앴더라고. 스픽스에서는 노영희 디너쇼 하시고. 네, 또. 그렇습니다. 아, 다른 데서 그렇죠. 예, 많이 하시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 예, 조금 어려운. 저는 스픽스에서 뭐 없었냐 물어본 줄 알았어요. 아, 스픽스에서 하던 거 하나가 없앴습니다. 아, 스픽스에서 예. 설마 그 최진봉 교수님 저를 출연... 잘랐죠. 잘랐어요? 예. 이런 만행을. 아, 그런데도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아, 그렇죠. 저는 뭐 사심이 없습니다. 참, 저도 곧 잘리겠군요. 예.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스픽스 화이팅. 자, 스픽스, 이게 저 빡친다, 생명수 최고위. 자, 우리 박영식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터줏대감이시죠? 지금 여기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예, 지금 예.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 하셨죠? 예, 스픽스에서는 1년 동안 한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한 것 같습니다. 틀면 나와가지고 제가 스픽스의 아리수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아, 아리수구나. 그 원래 그 방송계 입문하신 건 언제입니까? 제가 입문한 게 2007년입니다. 7년? 그때는 예.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실 그 저기 성남에 조그만 방송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성남에 그 SO. 지역 SO. 아름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아름 방송. 아름 방송. 아름 방송. 시스템 오퍼레이터. 오케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SO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다 목포 MBC 갔다가. 아, 목포까지. 네. 그다음에. 그다음 또 MBN 갔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합뉴스 TV 가기 전에 TJB에서 대전 방송에서 한화 이글스 야구 중계를 좀 했다가. 와. 무려 17년을 했다는. 아, 그래서 모르는 게였구나. 야구 중계까지 다 했으니까. 아, 그럼요. 감정! 이거 했어요. 야. 네, 아, 그 홈런 넘어간다고. 넘어간죠. 근데 그때는 근데 한화 홈런보다 다른 팀 홈런이 많았어요. 그렇지. 하나는 뭐 홈런. 네. 좀 그래서 NC 만나 가지고 17대 빵 이런 경기 준비하고. 아, 근데 그 있었죠. 그러면 있었죠. 지금 하나 이글스. 예. 지금 감독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원래는 인터뷰 이렇게 막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수베로 감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 이런 물론 이제 외국인 감독이 잘 통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믿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너무 하나 프론트가 인정사정 볼것 없는 프론트여가지고 제가 정을 못 주겠어요. 아, 여러분 좀 하나 관계자 여러분들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 관계자 여러분 민폐 투어 봐주세요. 예, 민폐 투어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픽스에서 소회 1년간. 예. 스픽스 소예요? 예. 스픽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서울의 소리가 100만을 넘어간 지가 좀 됐죠. 근데 예. 이제 스픽스도 이제 100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자, 스픽스가 이제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우리 빡신당 대표님들과 함께 열심히 또 저희가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네. 아쉬운 점이나 뭐 회사에 불만사항 그런 거 없습니까? 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 뭐 필요하신 모자이크 처리해 드려요. 스픽스 대표가 일단 가장 큰 문제. 괜찮겠어? 아니, 농담입니다. 대표 인터뷰했는데 굉장히 저 자기는 후회 막급이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 놓고 후회 막급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 놓고 자기의 가장 큰 특징이 인내하는 거라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팀에 산다던데요. 인내를 주변인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이 또 문제점이 아닐까. 아, 본인이 인동초인 척 하면서 남들을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또 문제. 대표적인 희생자가 박영식인가라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가장 큰 희생자 중에 한 명이어 가지고 지금 이제 살짝 좀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서울의 소리도 가끔 초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제 발길을 좀 그쪽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간에 뭐 보람은 없었습니까? 아,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35만 정도, 이거 방송 언제 나가요, 선배? 아, 곧 나갑니다. 곧 나갑니까? 예. 한 35만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네가 알 거 없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100만이 되기 전까지 그 소울의 소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100만 달성을 위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또 있다. 저희가 지금 생방 들어가기 한 2분 전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민폐를 또 이렇게 본향에 끼쳤는데요.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이분들 임세, 양문석, 만만한 민폐토 1회 출연자와 7회 출연자 이 두 분은 방송을 마친 후에 제가 특별 인터뷰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요? 예. 네. 왜? 또 오셨으니까, 손님 오셨으니까. 나 지금 강성범이가 기다리는데도 거부하고 여기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볼 때마다. 3, 2, 1. 충성! 아, 앵글 벗어났어. 충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땐 빡친다. 화날 때는 빡친다. 19회차. 오늘은 생명수 현장 최고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분하는 양문석, 임세현 두 분입니다. 스픽스. 네. 현재 10시 30분 정도 스픽스의 방으로 격분으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픽스의 핵심 요원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스픽스에서 스픽스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아, 강 PD님. 네. 예. 무슨 프로 하시죠? 아, 지금 마키아벨리랑 빡친당 하고 있습니다. 아, 뭐가 더 좋아요? 저요? 예. 지금 막 빡친당을 방금 끝내가지고 저는 빡친당을 더 준비했어요. 아,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네. 그럼요. 묘하게도 이번 스픽스 편에 박진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없는 사람. 무조건 빡친당. 네, 빡친당. 아,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언제 처음부터 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아, 진짜 못 참이시네. 네. 예, 그 스픽스 하시면서 뭐 1년 이제 소회 한번. 아, 1년이요? 정말 길고 길었는데 벌써 30만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1년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너무 맞아. 기분이 좋고요. 네. 제가 키웠기 때문에 저희 다른 PD들과 함께 대표님과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뭐 힘드신 점도 있으실 텐데. 네, 힘든 점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실 거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본인이 이걸 왜 만들었나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버텨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대표님이 저희 맨 처음에 여기 영입하실 때 상암동까지 오셔가지고. 어디까지요? 상암동, 제가 직장이 상암동이었거든요. 예, 방송의 메카 아닙니까? 그쵸. 예. 거기서 대표님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저한테 라고 하시면서 여기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예. 대표님이 후회를 하신다면 유감인데 저는 쬐끔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프로가 많잖아요. 아, 그쵸.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지금 하여튼 간에, 지금 스픽스 많은 분들이 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에 대해서 주목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면은, 소회는 가볍게 들어본 네, 것 같고, 출연자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아, 저는 남태우 배우님 굉장히. 아, 지금 또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차스컬 꿀잼. 아, 그렇습니까? 아, 저희가 마차빌리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네요. 실수로. 네, 아, 실수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조회수 잘 나와가지고. 노영희 디너쇼도 오늘 실수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 실수로 여러 군데 출연. 실수로 여러 군데 출연했습니다. 되게 좋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강희정 PD님이 아,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시니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예. 이때 나타나는 우리 민폐 투어의 가수 출연자. 나 최대 터줏대감. 최대 출연자. 최대 출연자. 예. 자, 스픽스도 좋습니다만은 스픽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예, 제가 뭐 안 간 데가 있습니까?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 아, 네. 아, 저녁이라서 예. 매우 피곤합니다. 11시 예. 넘어서 끝나고. 아, 아, 하루에 한 3-4방씩 하시잖아요. 졸려 죽겠습니다. 아, 네. 예. 네. 그 민폐 투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 아, 너무 진심인데? 연기력이 제목, 진짜. 제목과 딱 맞는 프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연기력이 날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성장. 이제 시사만 나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뭐 어디 뭐 영화나 예능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예, 제 나와바리까지 다 침탈하시네요. 예. 스픽스 소감 하나. 스픽스 출연한 게 많죠. 지금 뭐 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스픽스 뭐 없어진 것도 있고요. 예. 뭐 없어질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자꾸 제 조만간 없어져. 뜨끔합니다. 파괴왕인가? 아, 그리고 또 많이 만들잖아요. 파괴지왕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다양하고, 예.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시간대도 많고요. 또 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쇼츠도 잘 만들어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때는 스픽스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나왔던 스픽스의 노예였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정리되고 지금 이제 매우 깔끔하게 간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빡친다이 제일 편하죠. 제일 좋아하는 출연자는 누군가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또 더 베스트를 해. 다 없어요? 좋아요. 그럼 제일 싫은 사람 누굽니까? 아 고민하지 마시고. 남배우? 아 극과 극이군요. 예. 장난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싫은 분 없으면 다 좋습니다. 네. 예, 임세현 소장 자주 출연하시는데 카메라 너무 말고 같이 좀 출연도 해야 되는데 네. 혼자만 독식하시죠. 아, 예. 뭐 저는 요청이 예. 있으면 가는 거고 예. 합니다. 아이고 뭐 나는 되니까 네. 아, 좋아.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임 소장님 예. 네. 많은 활동 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을 받아드는 우리 수박 파괴자 디스트로이 오브 워터멜론 양문석 뭐 다른 내용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왜 박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는 그냥 수박만 깬답니다. 50몇 명 있던데 지역구 이제 많겠네. 아무데나 던지면 되잖아. 방송이니까 하는 말인데 무섭다 무서워. 아니 저 인간이 이제 이걸 이제 키워놨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적인 소명이 바뀌는 것 같아. 나 스스로 항상 시대적 소명이 뭘까, 시대 정신이 뭘까, 시대적 가치가 뭘까 이제 고민을 하면 통영고성에 내려갔었을 때 내려가기를 결심할 때 과정은 아 지역구도 타파야. 부산에서 노무현이, 대구에서 김부겸이, 경남에서 양문석이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무참히 깨지고 나서 정말 화가 나서 내가 이제 그 썼던 페이스북이 이제
그 바퀴벌레 이야기를 이제 썼는데 정말 민주당의 쓰레기들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그게 나의 솔직한 감정이었었거든. 그리고 전당대회를 거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느끼는 게 정말 내가 박사잖아요. 나는 풀타임 스튜던트거든. 36까지 학교에 살았단 말이야. 30년을 6살에 만 6살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민폐토 7편 양문석 편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스픽스 얘기하고 있는데 진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진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안진거리 그래도 맥락은 맞춰요. 그... 하지 말까? 아, 하세요. 잘못했어요. 예,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30년을 학교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37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쭉 이렇게 그 살면서 느끼는 게 개새끼는 개새끼라 해야 되고 열새끼는 열새끼라 해야 되고 수박은 수박이라 하시고 수박은 수박이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사람들의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난 동의해. 근데 내가 그래도 박사잖아. 30년을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박사가 곡핵, 곡학 아세라는 부분을 가장 경계를 하면서 그 살아야 되는 거면 짧은 지식으로 잔대가리 굴리면서 곡학 아세를 하면 예, 예.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새끼들을 쳐다보면서 이제 못 참겠는가 그게.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양문석 박사님의 수박학개론 잘 들었습니다. 수박학개. 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시대 정신이 지역주의 답바가 아니라 워터멜론 브레이킹이다. 수박 브레이크로서가 지금 이 시대가 양문석의 소명은 수박도 깨는 거다. 뚝배기. 빡친 빡친 당 아 이다. 저는 이 뭐 수박이란 단어에 정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겁해. 강의를 사람들이 너무 비겁해 보여요. 그리고 열심히 듣고 있는 두 분입니다. 네, 네 그냥. 임세현 소장, 이게 얼굴하게 나오니까 또 이쁘게 나오네요. 얼굴 크니까 이쁘다고요? 예, 아이고 박영희 씨 그러니까 이쁘게 나옵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이들이 비판하는 것들과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이 무게추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이 윤석열이라는 이런 거악을 만나서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내도 전혀 알아들을 척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저 사람 싸우면서 그러면서 야 당해도 이런 부분 문제 있는 거 아닐까 하면 나는 그건 인정.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안에서는 주구장창 대가리 깨고 야 누가 잘못하면 어쩌 잘못났다고 막 시절 지고 싸리 딱 때리면서 지금 조사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난 이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 네 맞습니다. 비겁하다. 자 그래서 난 이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그 한 사람 사람 인격을 제가 묻는 게 이 난 되게 선택적 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게 너무 비겁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역시 리베토 1회 출연자답게 구력이 돋보이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스픽스에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픽스 팬이거든요. 예, 스픽스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사님? 박사님? 스픽스에 대한 박사님? 나는 스픽스 가는 경우에 출연을 주는 거의 나한테는 유일한 유튜브야. 어, 진짜요? 아, 진짜요? 딴 데 왜 안 줍니까? 아, 정치인이라고 안 줍니까? 아니, 정치인도 설마 왜는 주는데? 그 원회잖아 원회. 거의 유일한 그 유튜브인데 세나라고 스픽스에서만 해야 이제 출연을 받는데. 아하. 그렇죠.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우정이 또. 나는 매일 출연하고 싶어 스픽스. 스픽스는 되게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넓고 일단. 맞아. 네. 화장실도 깨끗하고. 방금 전까지. 네, 화장실 깨끗하고. 그 누가 이렇게 대기 공간도 좋고 화장도 가해주는 거 유일한. 네, 우리 다 가끔 제가 가끔 이제 헬스장을 쓸 수도 있고. 제가 다 촬영을 했어요. 아, 헬스장 공짜로 써? 헬스장 쓰려 부지런하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바쁘니까. 바쁘지 뭐. 그래요. 자
방금 전까지 우리 양문석 박사님께서 고카가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편의 시설도 좋고 출연료 조수 좋다는 이따위 얘기 위주로 하시는군요. 지금 실시간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실시간이야. 녹화. 자,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 그게 당선되겠어? 네 뭐. 나는 그 근데 뭐 양문석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화를 내시겠지만. 당선이 목표가 아니고 저들에게 뚝배기. 경각심을 뚝배기 줘야 되고 너가 이러다가 당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스픽스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두 번을 더 불러주든지 한 번에 두 배를 주든지 그 전 사장이 결정을 해라. 나도 좀 먹고 살자.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주장하시던데. 그 네. 어느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이 어렵다 하지 않는 경험이 없죠. 아무도 없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한국의 경제 같은 거죠. 사업가들은 들어. 우리 어머니가 미치고 판다 이런 거네. 내가 기억하는 시점부터 장사를 하셨는데 한 번도 장할래동사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이 돌아가셨어. 아니 그때가 삼저 호황기야. 우리 삼형제가 대학을 다닐 때야. 그렇게 삼형제를 대학을 그 서울에 두 놈 부산에 한 명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요새 장사가 어렵다. 안 돼서 요새 어려워서 삼저 호황기네. 예예. 자, 우리 그러면. 뭐 대기업 같은 데도 맨날 임금 인상할 때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고 한데 보니까 최고인나 영업이익 최고다. 근데도 어렵대.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현금 쌓아. 네. 모든 경영자들은 그렇다. 경제학도로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빡친 당에 그러니까 돈 버나봐. 스픽스 양문석 임세현 두 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픽스 성토장으로 변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스픽스, 자,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출연자들의 어떤 이런 뒷담화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또 대표님의 모토가 인내 아니겠습니까? 형. 인내할 수 있도록 형.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형, 아무리 친한 학부 후배지만 정계하니가 인내는 아니잖아. 응? 본인이 그렇게 주장합디다. 있네. 인내심이 없는데. 김남구가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건 믿어. 정계한. 차도 살인입니까? 아, 뭐, 어쨌든. 지 삶이 인내라고. 아니, 아까 그거는 참 믿기 힘들어. 저는 전계한 대표의 그 진실의 눈빛을 무려 50분 이상 인터뷰를 했었는데. 50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금 양문석 박사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흔들립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인터뷰를 했나 보지. 아~ 예, 술을 안 마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얘기한다. 술을 마시면서 인터뷰를 하잖아. 아, 자, 마지막은 그러면 어쨌든 스픽스를 말하다 편 미스테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얘기하라고. 술 마시면서 거짓말하는 새끼가 정말 뛰어난 새끼야. 고수죠, 고수. 그러기 쉽지 않은데. 술 마시면 대부분 진담인데 그렇죠. 술 마시면서 사기치는 놈이 진정한 사기꾼이야. 맨정신으로는 아주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우리가 사기칠 수 있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유동규 빼고 그 새끼는 술 안 처먹고 사람이랑 얘기하시죠. 사람만 얘기하시죠. 예, 저 뭐 민폐투어의 앞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관계로 더 이상 얘기를 더 험한 얘기 나오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예, 스픽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군요. 본심이. 예. 아, 만약에 스픽스, 예. 끝을 좀 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빡친 당이 1개월을 지나면서 그 5만 10만을 갈 수 있었어.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 빡친 당 팀 만들어라. 팀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장만 만들었으면 빡친 당 300장은 팔리거든.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빡친 당 당원으로 끊임없이 가입 급류를 하면서 동접 1만을 갈 수도 있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기환이 안 했잖아. 야, 내가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게 스픽스에 빡친 분들 얘기군요. 그 아니 우리가 제가 집회를 저희가 자주 나가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집회는 제가 여기 나가니까 저는 집회를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아니 뭐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니까 하면 그렇죠. 예. 저를 보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 빡친다 보고 한다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왜 티는 안 주? 티는 왜 안 파냐 그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티퍼 서로 깃발도 이 집회에서 깃발도 듣고 그래서 모이자고 뭐 정모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느낍니다. 현장에서. 네. 진짜로. 아,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T였다 얘기죠? 예. 아니 알겠습니다. 이 우리 시청자와 예. 당원의 요구가 즉각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게 애정하는 욕구가 예. 있는데 예. 그게 충족시켜주지 못한 예.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양문석 박사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애널리스트 맞죠. 예. 분석가죠. 분석가였죠. 예. 지금 그 양문석 박사님 제가 볼 때는 스픽스에서조차도 출연력 안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군요. 엔딩 치시는 것 같습니다. 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저는 T가 있습니다. 참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까 입었는데? 또 어떤 편에서 이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폐투어에서 우리 단골들도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과 간다 민폐투어.